사랑합니다. 맞아요. 안녕. 안녕. 바이. 우리 맛빵 도시 안녕. 아 그러네. 아 맛빵이 있네. 다시요. 여태까지 고마웠어요. 아주 맛빵이 생각이 나습니다. 저희 컴백하자마자 1위도 주고. 진짜요. 보고 싶을 거예요. 아. 이거 퇴근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우리 출근길을 해봤을 때 퇴근길은 퇴근 처음. 저번에 처음을 해가지고 이런 게 생기다니 정말 신기하거든요. 뭔가 팬분들이랑 뭔가 팬분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마무리를 함께하는 다 같이 퇴근길 하고 다 같이 퇴근하면 되는 거 같아요. 그렇죠? 퇴근을 차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는 해봤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퇴근길 만들어진 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퇴근하고 뭐 하실 건가요? 집가서 자야죠 여러분.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자요. 초밥 인정. 아 쟤는 초 그만 먹어. 그래도 초밥 되겠어. 저도 별로 안 먹었어. 저 내 거야. 스시 먹고 싶다. 근데 저 아까도 먹었거든. 나연이를 아까 먹었어? 근데 스시 먹고 싶을 때가 있어. 맞아. 저 며칠 전에 그래, 먹어도 먹고 싶은 밥이. 사실 며칠 전에 렌즈가 먹자고 했을 때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지만 먹으니까 맛있었어.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사실 먹고 싶었잖아요 언니. 별로 안 먹고 싶어. 먹고 싶었잖아요 언니. 그날 따라 먹고 싶었잖아 언니. 맞아. 하지만 먹으면 맛있는 걸 알아서 네, 먹고 싶어. 네, 만드세요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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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동생아. 언니. 동생을 동생아라고 부릅니까 언니. 그래 혜빈아. 그래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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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나 무섭습니다. 아 너무 웃겨. 저희 팀의 카리스마 왕이 누구인지 아세요? 그것은 바로 나유 보스. 사실 저희 팀 리더거든요. 잘 내려갔대요. 누군지 너무 긴 것 같아. 너무 길어.